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산 퀴이라고도 하는 생소할 수 있으나 속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퀴이 모양인 토종 다래로 다래청과 다래 드레싱 야물딱지게 만들어 볼게요. 다래청은 익히 담아본 방법인 매실청 담그는 방법과 같습니다. 다래는 표면이 매끈매끈해서 세척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우선 꼭지를 따주고 식초 희석한 물에 20분간 담궈 유해한 불순물을 씻어줍니다. 이어 체에 받쳐 물기를 말끔히 말려줍니다. 발효 과정 중 물기는 발효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다래청을 담글 때는 후숙이 되어 말랑한 다래보다는 덜 익은 상태의 다래가 좋습니다. 물기를 말려준 다래는 열탕한 용기에 담아주는데 설탕 녹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용기 바닥에 분량의 올리고당을 부어주고 다래를 담고 그 위에 설탕을 붓고를 반복합니다. 이어 맨 윗면은 다시 분량의 올리고당으로 채워줍니다. 용기에 채워진 다래는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뚜껑을 닫고 일주일간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서 숙성을 합니다. 일주일 뒤 가라앉은 설탕을 위아래로 저어주어 당도를 고르게 하여 거품이나 신맛이 강하지 않는 건강한 다래청을 만들어주며 100일간 숙성을 합니다. 100일간 숙성된 다래청은 과육과 청을 분리하고 분리된 청은 냉장 보관하며 각종 요리에 양념으로 사용하고 물에 희석하여 음료로도 마실 수 있으며 과육은 잼을 만들면 하나 버릴 것 없는 팔방미인 다래청 완성입니다. 육즙 가득한 소고기와 새싹 채소에 샤방하게 뿌려 먹는 후숙이 잘 되어 당도 높고 상큼발랄한 초록 미네랄 다래 드레싱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키위 식감으로 톡톡 터지는 느낌이 재미있는 다래 드레싱은 특히 고기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토종 다래는 일반 키위와는 다르게 표면이 매끄럽고 털이 없으며 껍질이 매우 얇아 하나씩 한 입에 먹기에 매우 깔끔하면서 단맛이 우수한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비타민C 대장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토종 다래 활용 요리를 해보았습니다. 요즘이 제철이라고 하는 토종 다래가 생소할 수 있는 여러분들께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